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처럼 학창시절이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 이 학창시절에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라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나왔어요. 제가 이 마술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샌가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들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님의 반대가 부모님의 찬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착각들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. 내가 좋은 마술사가 될 수 있을까? 내가 훌륭한 마술사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걱정이란 감정, 제 검은 마음에서 터지고낼 수 있었다는 거죠.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. 두 번째, 좌절. 세 번째, 포기하는 감정입니다. 제 검은 마음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.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을 꼭 피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바로 지금처럼.